자, we shouldn't wait for the nature to be restored without any of our help. wait for가 우형식이고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기를 기다리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이 회복되어지기를,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에 어떠한 것도 없이, 즉 어떠한 우리의 도움도 없이 자연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our magazine will keep you informed. 자, informed 하면은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아는 이라는 뜻이고요. 요에 of는 대서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자, keep이 오형식이고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유지하다. 우리의 잡지는 너가 알게끔 유지할 것입니다. 최근 기술에 대해서. 자, I have seen friendship often turn sour. turn sour, 잘못되다 라는 표현이고요. have seen, 현재 완료 시제인데 지각 동사죠? 자,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보아왔다. 자,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의 동사 원형 들어간 거예요. 나는 우정이 종종 잘못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자, it takes a good deal of urging. 자, 이럴 때 take는 필요로 하다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것은 많은 촉구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가주어, 진주어가 되겠죠? to get a shy boy to try even once. 여기 get 동사가 오형식이고요. get 동사 이럴 때는 뭐뭐 하게 하다. 준사역이 그런 거 하면서 많이 배웠죠? 그래서 근데 get동사는 목적격 보호에 꼭 투부정사 와야 돼요. 부끄러워하는 소년이 심지어 한 번이라도 시도하게끔 하다. 하는 것은 많은 촉구를 필요로 합니다. 해봐 해봐 너 할 수 있어 해봐 해봐 이런 걸 많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we need to find out a witness. 우리는 증인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명사 뒤에서 이렇게 꾸며줘야겠죠? 여기가 이제 오형식 동사, 지각 동사 같죠? 자,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근데 이제 수동이니까 되는 것을. 자, 그래서 그 희생자가 공원에서 납치되는 것을 보다. 본. 자, 희생자가 공원에서 납치되는 것을 본 증인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Elizabeth Lopez, Pioneer in False Memory Research. 자, 가짜 기억 그 연구에서의 선구자인 이 Elizabeth Lopez는, 자, 이건 동격으로 들어간 거고요. 자, has proven her theory to be the case. 현재 완료 시제가 사용됐고, 오형식 동사입니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다는 것을. 근데 여기가 이제 이다라고 해석되는 비동사이기 때문에 인 것을이라고 실제로는 해석되겠죠. 그녀의 이론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자, a man who parked his car on a poor street. 자, 모든 표현은 이렇게 동사 앞에서 끝나야 되겠고요. 자, 그의 자동차를 주차했다. 자, Pearl Street에, 요 길가에 그의 차를 주차했던 남성은 한 시간 후에 돌아와서 그것이 훔쳐진 것을 발견했다. 여기가 이제 오형식 동사고요. 목적어가, 자, 목적격 보어 한 것을. 그런데 still, 훔치다의 수동이죠. PP. 그러니까 그것이 도난당한 것을 발견했다. Sometimes it may take a lifetime. 때때로 그것은 일생이 이럴 때 이 take는 시간이 걸리다. 일생이 걸립니다. 가주어, 진주어겠죠? To make the world around you change. 자, make가 여기서 오형식 동사 사역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세계가 너 주변에, 여기서 목적격 보호가 되고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다. 너 주변의 세계가 바뀌게 만드는 것은 때때로는 아마 일생이 걸릴 것이다. 자, there are some areas, 존재구문이죠. 어떤 영역이 있다. 자, where we should not let the market dictate a public policy and spending. 자, let 동사 오형식 사역 동사죠. 목적격 보호의 동사 원형이 오는,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해줘야죠. 그러니까 시장이, 자, dictate, 자, 공공정책과 지출을 지시하다. 그러니까 지시하다, 지배하다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공공정책과 지출을 지배하게 하지 않아야 하는 영역이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배하다는 얘기는 이제 돈이라는 얘기지. 돈 때문에 그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공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의 지문이에요. 자, being nice meant opening doors for women. 자, 여기는 앞쪽에서 이제 동명사 주어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being nice, 친절한 것은 자, 의미했었다. 또 동명사 목적어, 자, 여성들을 위하여 문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했었다. 콤마 ing니까 분사구문이 되겠죠? 근데 이 allow 동사가 이제 5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자, 투부정사 봤고요. 목적격 보호하게 허락하면서. 근데 그냥 허락하다라기보다는 그냥 하게 하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엘리베이터로부터 먼저 나가게끔 하면서 여성들을 위해 문을 열어주는 걸 의미했다. 그리고 기타 등등을. 자, marketers may try to get customers accustomed to the new features of their improved product. 자,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아마 자, 이거 get동사 5형식이고요. 그러면 하게 하다라고 해석해줘야 되겠죠? 자, 목적어가 자, 목적격 보호하게. 자, 근데 be accustomed to는 원래 익숙해지다예요. 그러면 이거는 be는 없으니까 익숙해지게 이렇게만 해석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고객들이 익숙해지게 하려고 노력한다. 뭐에? 그들의 향상된 상품, 전치 수식해줬고요. 그들의 향상된 상품의 새로운 특징에 고객들이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 아마 노력할 것이다. 자, landscaping is a natural and beautiful way to keep your home more comfortable and reduce your energy bill. 자, 여기서는 일단 조경이란 조경, 그 정원 꾸미는 걸 조경이라 그러죠. 조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이고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자, 투부정사 형용사정법 뭐뭐 하기 위한. 근데 이 keep 동사가 5형식 동사여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유지하다. 그래서 너의 집을 더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한 이런 방법이다. 자, 그리고 and 때문에 동사가 두 개 나왔고요. 그리고 너의 에너지 고지서, 그러니까 전기세 이런 것을 낮추기 위한 방법이다. 자, as long as I can keep my students focusing on what they are learning, there is a good chance for them to understand it. 자, as long as 뭐뭐하는 한이라는 수거죠. 자, 여기서 keep 동사가 5형식 동사고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유지하다. 자, 내가 나의 학생들이 집중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한. 근데 무엇이에요? What they are learning. What절이죠? 그들이 배우고 있는 것에 집중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한. 자, 그들이 그것을 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거는 for them은 자, 이렇게 투부정사가 이렇게 꾸미는 거고요. 뭐뭐 할 가능성. 근데 이 투부정사 앞에 for plus 이게 나와 있는 건 의미상 주어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의 학생들이 그것을 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every day at a daybreak. 자, 매일 매일 새벽에. 자, 여기 주어 전에 무언가 먼저 나온 거고요. 얘가 주어예요. 수탁은 crowd 웁니다. 자,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용법으로 사용된 거고요. 여기가 이제 5형식이에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대절은 명사적 용법이 되겠죠? 자, it's time to get up and start a new day. 일어나서 새로운 날을 시작해야 할 시간이다 는 것을 명사적 용법이니까 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수탁은 웁니다. 자, I'm not inferior, I'm not superior, I'm simply me. 나는 열등하지도 않고 나는 우월하지도 않다. 나는 단순히 나이다. 자, when you notice yourself comparing yourself with others, recall this saying. 자, 여기 왼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자, notice 5형식 지각이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자, 알아차리다.
그러니까 너 자신이 너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너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여기가 이제 전체가 목적격 보호구요. 알 때 자, 이 말을 상기해라. 명령문이 들어간 거고요. 자, ties. ties 사람들은 consider 고려하다 라기보다는 간주하다 여기다. 오형식일 때는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고 여깁니다. ties 사람들은 그들의 왕을 신성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so 그래서 stepping on his image. 자, step on 뭐뭐의 발걸음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밟다예요. 자, 동명사 주어가 사용이 됐고요. 그의 이미지, 그의 사진을 밟는 것은 is unforgivable and a serious crime. 용서받을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심각한 범죄입니다. 자, the farmer could save people the trouble. 자, save 동사 여기서 이제 사형식 동사로 사용이 됐고요. 감목에게 직목을 모면케 하다. 절약하다가 아니라 모면케 하다. 그러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게 하다. 자, 그래서 그 농부는 사람들에게 그 이럴 때 이 트러블은 문제라기보다는 수고로움이라고 해석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수고로움을 모면케 할 수 있었습니다. Of going into the store, 가게에 가다. 가는 것의 수고로움을 모면케 할 수 있었습니다. By making his produce accessible at the side of the road. 자, make 동사가 여기서 이제 오형식 동사로 사용됐고요.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만듦으로써 길가 옆에 길 한쪽에 길가의 한쪽에 그의 농산물을 구매 가능하게 접근 가능하게 만듦으로써 그러니까 구매 가능하게 만듦으로써 그러니까 가게까지 갈 필요가 없이 그냥 그 농부의 가게에서 농산물을 사면 됐다라는 얘기죠. 자, composer described their private world through the use of song. 작곡가들은 그들의 개인적 세상을 묘사합니다. 소리의 사용을 통해서. 자, making such a description concrete and detailed. detail 하면 상세한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는 동명사 주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make 동사가 오형식이어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만든다. 자, 그러한 묘사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만드는 것은 require not only but also. 근데 그 also는 생략했고요. only 대신에 just 쓴 거예요. 그래서 단지 영감뿐만 아니라 특정한 실제적인 도구와 그리고 기술들을 요구한다. 여기서의 뭐 도구는 피아노 같은 걸 거고 기술은 작곡 기법 배운 거 학교에서 그런 거가 되겠죠. 자, parents shouldn't allow children to watch a blood killer taking out someone's life on TV. 자, allow 동사가 오형식이에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하게 하다. 자, allow 동사 뒤쪽에 목적격 보호 투부정사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지각 동사가 또 목적격 보호 이 투부정사에 쓰였어요. 그래서 오형식 지각이 사용됐고요.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하는 것을 보다. 자, 그러니까 잔인한 킬러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보다. 자, 그러면 TV에서 합쳐서 이제 한번 해석해 보면 부모들은 아이들이 잔인한 킬러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보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my mom always encouraged me to wait for opportunity that fits me to come along. 자, 여기 오형식이 여기도 중첩돼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먼저 할게요. encourage 오형식 동사, 격려하다, 부추기다. 자,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권고하다. 권고하다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근데 또 wait for가 또 오형식이에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기다리다. 자,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대절은
앞에 있는 opportunity를 꾸며주는 형용사조 용법이 되겠죠. Fits me. 자, 이라고 할게요. 나에게 어울리다. 자,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는 항상 내가 나에게 맞는 기회가 오는 것을 기다리게끔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형식이 두 번 나왔다는 거 생각해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Jim helped Susan persuade her boss to accept that he should raise her salary. 자, 여기도 오형식이 두 번이 연달아 사용이 됐는데요. 자, help 오형식, 준사역이 되겠죠? 자,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돕다. 자, 근데 이 persuade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다시 오형식 동사가 하나 더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설득하다. 자, 이 뒤에 따라 나와 있는 대절은 당연히 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명사적 용법이 되겠죠. 자, 짐은, 그러니까 한번 해석해보면, 짐은 수잔이 그녀의 사장이 받아들이게, 인정하게 설득하는 것을 도왔다. 짐은 수잔이 그녀의 상사가 그녀의 사장이 받아들이게끔 설득하는 것을 도왔다. 이렇게 해석해줘야 돼요. 근데 뭘 받아들여요? 그가 그녀의 월급을 올려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자, she already gave them many chances. 그녀는 이미 그들에게 사형식이죠? 많은 기회를 주었다. 자, she ordered James to finish his work. 자, order 오형식 동사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명령했다. 그녀는 제임스에게 그의 일을 12시 전에 끝내라고 명령했다. 자, he will keep Cindy informed of the change. 자, keep 동사 역시나 오형식이고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근데 informed의 의미는 아는이라는 뜻이죠. Cindy가 알게끔 할 것입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of 뭐뭐에 대해서. 아, 자, I knocked at the door. 나는 문에다가 노크를 했고, 자, was told to, 자, 뭐뭐 하라고 이야기를 듣다. 이렇게 해석해줘야겠죠? tell은 말하다니까, 말하다의 수동이니까 듣다.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in winter, 겨울에는, 자, 유럽 주어전의 전명구가 하나 나와 있던 거고요. 자, 여기는 목적격 보호하게 keep 동사가 오형식이기 때문에 오형식 수동태고요. 유럽은 수동태라고 적을게요. 따뜻하게 유지된다. 바람에 의해서. 자, 이 ing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불어오는 바람. 대서양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따뜻하게 유지된다. 자, I've been asked to assist in solving the murder of a young woman named Susan. 자, be asked to 뭐뭐 하라고 요청받다. 자, 나는 도우라고 요청받았습니다. 도와달라고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젊은 여성의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도와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named 오형식 PP죠? 그래서 모모라는 이름의 수잔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의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도와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자, be required to 하면은 뭐뭐 하기를 요구받다. 자, 그러니까 방문객들은 들어가라고 요구받습니다. 그 건물의 남쪽 끝에 문으로부터 들어가라고 요구받습니다. 자, if I am late, 내가 늦으면 I would be denied the opportunity to take the examination. 나는, 자, 사형식 수동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목이 되는 거예요. 나는 거부되어질 것입니다. 그 기회가 거부되어질 것입니다. 여기는 좀 해석하기가 조금 까탈스럽게 한 것 같아요. 자, 형용사정법 뭐뭐 할 기회, 시험을 볼 기회를 거부되어질 것입니다. 자, Police are searching for two men. 경찰은 두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Be believed to. be가 없으니까 뭐뭐 하다고
믿어지는. 자, have love 완료 부정사를 사용을 한 거예요. 완료 부정사는 주절보다 과거를 나타낼 때. 그래서 세 개의 주유소를 털었다. 강도짓했다. 털었다라고 믿어지는 두 명의 남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건 PP가 되겠죠?